자, 오늘 뜨거운 테마주는 바로 TCC 스틸입니다. 뭐 역시 요즘 시장에서 뭐 가장 믿을 만한 것은 결국에는 뭐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인데, 네. 2차전지 안에서도 이제는 이 분류가 너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뭘 봐야 될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맞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진행하는 화면에서 봤는데 코드가 나가고 있는데 또 지금 코드 번호도 2710이에요. 이거 살짝 뒤집으면 2170 원통형 배터리랑 또 겹치네요. 네, 이거 지금 저도 처음 알았고요. 일단 이런 부분들이 캔을 제조하는 업체인데 정말 코드 번호도 딱 맞는 그러네요. 그런 종목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삼성 SDI 쪽에 테슬라 공급하는 원통형 배터리, 이게 4680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양산이 될 거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제 이4680 배터리는 테슬라표 배터리라고 불립니다. 그러면서 2020년 9월에 테슬라가 배터리 데이에서 처음으로 공개를 했던 그런 배터리예요. 그 당시에 이제 3년 안에 반값 전기차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이 반값 전기차를 위한 핵심 기술로 4680 원통형 배터리를 당시에 꼽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완벽하게 양산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이제 2170, 4680 하면은 지름과 높이 두 자릿수씩 끊어서 가게 되는데요. 이4680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젠5라고 해요. 5세대 각형 배터리. 이거는 원통형이 아니고 각형입니다. 각진 배터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 각형 배터리에 지금 에너지 밀도가 거의 한78% 수준까지 올라왔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더 작은 부피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에너지 밀도가 높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4680 원통형 배터리 관련해서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죠. 아무래도 차량의 크기에서 전체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배터리의 부피가 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줄이는 것은 핵심 과제로 완성차 업체들 그리고 배터리 업체들에게 남겨진 좀 숙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일단 이 TCC 스트림 2차 전지 쪽에서 원통형 캔 소재를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 공급 독점적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이 냉연 코일을 가지고 와서 이걸 소재로 해서 주석이라던가 니켈, 크롬 같은 도금 강판을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 주석, 도금 강판, 뭐 전해크롬산 처리 강판, 전기동, 니켈동 도금 강판 이런 것들을 주요 제품으로 만든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나왔던 것은 인도네시아 쪽에서 주석 수출 금지를 추진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이미 니켈을 어떤 조금 무기화, 이런 자원들을 무기화하는 추세들이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렇죠.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니켈에 이어서 주석까지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가공기술 개발 관련해서 사업을 육성하겠다라는 조치의 일환이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무기화하는 그런 전략으로 좀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주석을 금속 생산량의 5% 소비만 가지고도 순도가 90%가 넘는 주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주괴라는 것은 이제 금속을 가공하기 편하게 주물로 뜬 제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TCC 스틸을 지금 차트를 좀 보니까 최근에 어쨌든 좀 가격 조정을 많이 받고 네. 다시 이제는 좀 추세를 바꾸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그렇다면은 조금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차트상에서는 오늘 좋은 흐름이 전체적으로는 2차 전지가 조금 약세 흐름이에요. 조정을 주고 있는 와중에서도 TCC 스틸 같은 경우에는 이 35일선 화면에서 보이는 검게 표시된 선이 35일선이거든요. 네. 거기를 지금 올라오는 동안에 좀 횡보를 한 반달 정도 횡보를 한것 같아요. 그 지점을 돌파하지 못하고요. 그런데 오늘 일단은 네. 양봉을 내면서 돌파하는 기술적인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오늘 수급으로 봤을 때 일단 기관 쪽에서 이런 식으로 매수세가 외국인과 같이 많은 양은 아니에요. 근데 소폭의 매수세가 일단 들어오면서 이런 파동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이고요. 네. 아까 독점 공급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 SDI뿐만 아니라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둘다 지금 원통형 배터리를 주요하게 밀고 있습니다. 4680을요. 그렇죠. 근데 그러한 와중에서 캔에서는 독점적인 기술을 가지고 이런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 점점 더 커나갈 이런 업체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더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10월 초중순 이후에 상승 흐름 타고 있고 그동안의 배터리 셀 업체들의 주가가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는 조금 미진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이제 주가가 오르지 못했던 상황들을 지금 우리나라 업체들 3분기 실적들이 상당히 배터리 셀 쪽에서 잘 나왔습니다. 그쵸.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그게 일회성 요인은 아닐 것 같아요.